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슬슬 나들이에 대한 구미가 당기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나들이 계획 세우려 하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여기는 어떨까요? 가까우면서 시골의 정겨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 새콤달콤한 딸기 농장에서 맛있는 농장 체험도 하고, 고즈넉한 한옥 마을을 걸으며 희미해져버린 서정감에도 취해보고요. 드넓은 호수가 펼쳐진 힐링 산책까지. 네, 경기도 광주시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나들이는 이른 아침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딸기 여기서 먹지 않고 땁니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우리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보이면 손가락을 벌려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안아주세요. 그래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손등을 위로 올려서 꺾어내리듯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그러면 상처 안 나고 잘 따져요. 이야, 이 넓은 곳에 심어져 있는 게 다 딸기를 마음껏 딸 수 있는 체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봄딸기가 정말 맛있잖아요. 달린 모습을 보니 정말 탱글탱글합니다. 모처럼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운 대로 딸기를 따는 아이들을 보니 절로 미소 지어집니다. 아, 이거 가져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째 아이들 손보다 딸기가 더 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 겨울에 딸기 농장 체험이 있다 그래갖고 아이들 좋은 경험 해주려고 왔습니다.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쉽게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아, 뭐 딸기 질도 되게 좋고 뭐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체험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신나게 딸기를 따고 이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합니다. 그나저나 이건 너무 많이 담으셨네. 씻어서 먹을까? 이거 뭐에 먹을 거예요? 해 먹을 거예요. 딸기 수확을 마치고 나면 귀여운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사육장 안에는 과연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오, 염소인 것 같은데 맞죠? 물먹는 토끼도 있네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농장 체험에 아이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신기해하는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애기가 토끼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좋아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사실 애기가 좀 같이 놀아줬으면 하는 욕심에 네, 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아이들이 더욱 좋아할 만한 것을 소개하죠. 바로 썰매입니다. 이렇게 언덕에다 레일을 설치해서 사계절 내내 썰매를 탈 수 있게 해놨죠. 아직은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기에는 좀 이른 식물원. 초봄에 느끼는 겨울의 마지막 흔적을 찾다 보면 어느새 여유와 치유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아, 딸기 농장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냐고요? 딸기가 달리는 기간이 한 4월까지인데 결과물이 좋은 한 3월까지 이제 축제 기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화 예약이나 현장 신청보다는 인터넷 예약으로 정해진 물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에서 실컷 놀고 나서 오후에는 이곳으로 가보길 추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곽이 두른 이곳은 하나의 큰 문화유산이면서 그 자체로 면이 되었죠. 그래서 이곳을 남한산성면이라고 부릅니다. 성곽이 품은 도시의 모습이 참 아름답죠. 남한산성면에서도 주말이면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죠. 남한산성면에서 유일하게 한옥으로 지은 성당, 남한산성 순교성지입니다.
박해 때마다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 남한산성에 투옥됐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특히 가장 박해가 심했던 병인 박해 때는 얼굴에 종이를 덮어 목숨을 끊는 형벌인 백지사가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매일 성지순례를 하러 오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죠. 오래된 성당 안에서 느껴지는 신비롭고 조용한 힐링 때문에 꼭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오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안식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나오면 로타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곳에서 아래쪽으로 난 길을 가면 멋진 한옥 카페를 만나게 되죠. 그윽한 차의 향기에 이끌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뜻하지 않게 지나간 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타자 기며 인형, 턴테이블 액자까지 실제 이곳 주인께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물건이랍니다. 이렇게 보니 카페라기보다는 한옥을 기초로 빈티지한 서양식 바와 전통 찻집을 섞어놓은 테마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카페에 왔으니 차 한잔 마셔야겠죠. 왠지 이곳에서는 커피보다는 전통차가 어울릴 것 같아서 대추차를 주문해봤습니다. 각종 견과류와 대추를 넣어 우리는 대추차.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몸 데우기 딱 좋죠. 창밖으로 보이는 초봄의 풍경 그리고 카페가 안겨다주는 아늑함 속에 즐기는 전통차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내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커피를 끊고 우리 전통차 한잔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팔당호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입장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이용하기 좋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야, 벌써 유리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대단하죠? 역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은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진짜 아름다움이 느껴진달까요?